안녕하세요, 앵튜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앵무새 도감이에요. 앵무새를 입양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입양 받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보신 앵무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앵무새 이름은 엄브렐라 코카투입니다. 육안을 펼쳤을 때 우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엄브렐라 코카투로 이름이 붙여진 듯합니다. 엄브렐라 코카투 서식지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서식하고 있습니다. 엄브렐라의 크기는 46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500에서 630g 정도 나갑니다. 그렇다고 500g 몸무게가 안 된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닙니다. 개체마다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요. 엄브렐라 코카투 수명은 40에서 60년 정도 되고, 언어 능력은 상중하 중에서 중입니다. 엄브렐라 코카투 암수 구별은 어렸을 때는 구별이 좀 어려운데요. 성조가 되면 암컷의 홍채가 갈색이 되고요. 수컷은 홍채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엄브렐라 코카투의 특징은 육안이 우산처럼 펼쳐지고, 머리부터 몸통까지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브렐라 코카투 성격은 영상에 보신 것 같이 흔히 말하는 개새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성격이고요. 집에서 키우시면 강아지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엄브렐라 코카투의 가격인데요. 샵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희 샵 기준에서는 380에서 4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브렐라 코카투의 장점은 사람들과 친화력이 너무 좋고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개체 특성상 엄청 건강합니다. 엄브렐라 코카투 단점으론 파우더가 있는데요. 천식이나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앵무새 카페나 조류원에 가셔서 파우더 상태를 한번 보시고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엄브렐라 코카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